10년 동안 한 명 만난 사람, 1년 동안 10명 만난 사람. 와, 이거 어떻게 해? 10년 동안 한 명 만난 사람 모르겠다. 잠만 자는 사이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1년 동안 10명 만난 사람. 진짜로? 바뀌었어요. 진짜. 저도 1년 동안 10명 만난 사람. 10년은 뭔가 살짝 사실은 아니에요. 와, 내가 이상한 거야? 소개팅에서 전혜인과의 추억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전혜인과의 추억을 자꾸 묻는 전혜인과의 너무 찝찝하네. 전혜인과의 추억을 자꾸 묻는 사람, 내가 얘기하는 게 나아. 저는 전혜인과 추억을 자꾸 묻는 사람. 왜냐면 내가 말을 피하면 되니까. 차라리 전혜인과의 추억을 진짜? 자꾸 얘기하는 사람. 뭐 저는 들어도 뭐 별 생각 없는데. 뭐 별 생각 없을 것 같은데. 묻는 게 더 싫어요? 패션 꽝, 패션 왕, 내 옷 지적 포함 패션 왕. 난 패션 꽝. 패션 왕. 저는 진짜? 난 네. 지적하는 게 너무 싫어. 썸 타는 중 남사친과 단둘이 1박 2일 여행을 간다면 이에 가능, 불가능? 아, 옛날엔 가능이었는데. 아, 이거 잠만 자는 사이 봤더니 불가능일 것 같아. 그쵸? 가능!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제 연애관에 많은 걸 바꿨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 잠만 자는 사이 보면은 저는 무조건 불가능. 톡, 답장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 오면서 통하는 사람. 둘 다 싫어. 한 번! 하루에 진짜? 한 번. 차라리 한 번. 나는 500통. 500통? 한 번 답답해. 500통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